임대차 계약 시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작성을 해서 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개를 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 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깡통 전세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라는 거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에 비싸거나 전세 보증이 더 높아 임차인이 전세 만기 시 보증금을 100%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 강제 경매로 보증금을 100% 해주지 못한 경우에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이제 깡통 전세 전용으로서는 이제 임의 경매가 있고 또 강제 경매가 있겠습니다. 임의 경매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를 해가지고 경매가 실행된 경우이고, 강제 경매는 이제 임대인이 뭐 세금을 체납했다든지 아니면은 세입자 보증금을 못 줘서 법원 확정 판결로 경매가 실행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역전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세를 갱신하거나 또는 전세를 새로 하는 경우에 이제 기존의 전세 가격보다 현재 전세 가격이 낮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역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와 깡통 전세는 비슷하지만은 엄연히 이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할때 이제 임차인이 특약을 삽입함으로써 어떤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넣어야 할세 가지 특약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전세 사기가 많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이제 이 특약이 있습니다. 그 특약은 이제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두 번째는 집을 다른 사람이 매도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세 번째는 계약 완료 후 집주인 후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이런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집주인이 이제 계약 당시부터 이제 목적이 이제 악의적인 목적으로 전세금을 이제 주지 않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든지 어떤 다른 요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계약 후 없던 근저당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저당이 이제 설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대출을 어떤 상환을 못하고 연체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경매가 들어옵니다. 근데 경매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순위에 따라 가지고 배당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선순위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그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피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계약 후에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이런 특약을 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게 이제 그 빌라를 신축하고 그 건축했던 이제 업자가 이제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임대인이 이제 어떤 능력도 없는 어떤 그런 사람에게 이제 그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는 이제 그 빠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새로운 어떤 임대인이 이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가격이 전세가에 하락했을 때 이를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가 이렇게 빈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런 규정을 넣겠다는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명의를 넘기는 과정에서 세입자는 전세권 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약을 넣음으로써 특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약을 넣는 게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계약 완료 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겁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매가 들어옵니다. 공매가 들어오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하고 처할 수 있고, 또 세금이 이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배당받을 때, 경매 시 배당받을 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세금 체납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완료 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발견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이런 조항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전세 사기를 피하는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전과 전세 계약 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전에는 주택의 매매가라든지 전세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택의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을 해서 부채 규모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선순위가 근저당이 있다는 거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경매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매하는 경우에 이제 선순위가 근저당이기 때문에 먼저 금융기관에 배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부채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을 하고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합니다. 뭐 전입세대를 열람을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이제 저기 가서 할수 있습니다. 예, 동사무소 가서 하면은 신분증을 가지고 그 계약서 같이 가서 제시를 하면은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이제 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로는 주택매매가 전세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을 해서 이제 보증금 보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해서 부채 규모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이제 그 당사세보다 순위가 우선되는 보증금을 확인해서 향후 이제 전세금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계약으로서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 경우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30일 이내, 계약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24일을 통해서 전입 신고를 해도 인정이 되고, 또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도 신고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입 신고를 해야 또 주택을 인도받으면은 이제 전입신고 플러스 주택인도는 이제 대항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가입을 해서 이제 반드시 이제 나중에 어떤 그런 어려운 처지에 대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가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뭐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반드시 이제 등기부등본을 띄어서 임대인이 이제 추가로 어떤 대출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택 매매가의 전세가 확인이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도 있고 또 부동산 테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이제 중개 그 부동산에 이제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이나 임대차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깡통 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깡통 전세를 이제 주의할 사항은 계약 전에 먼저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자 공인중개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임대 물건의 이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 신분증 서류 지인 여부를 반드시 이제 공인중개사와 같이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임증을 가지고 대리인이 위임증을 가지고 온 경우는 반드시 이제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입신고하고 주택 전월세를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임대차 분쟁 상담을 해서 반드시 이제 해답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포털에 보면은 이제 등록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물건의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등본 또 납세증명서 서류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신분증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드시 이제 공인중개사와 같이 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이나 또는 인감증명서라든지 이런 거를 반드시 진위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할 거는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온 경우에 그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같습니다. 계약 후에는 이제 전입신고와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이 있으면은 한국부동산원이나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드시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 순서를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알겠지만은 임대차 계약할 때 보면은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주택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확정이자를 받았다 그러면은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경매가 되는 경우에. 그리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는데 최우세 변제의 기준은 이제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해서 최우세 변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춥니다. 전세계약 순서로서는 주택 시세 및 전세 시세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일에 주택인입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교부를 해서 소유자가 변경됐는지 아니면 추가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 만기 시에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는 임차권 등기를 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겠죠. 참고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 영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일종의 저당권의 일종인데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 소멸되는 장래 불특정 다수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게 한 저당권입니다. 그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이제 거래죠. 왜냐하면 이제 세입자가 이자도 내고 또 연장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근저당권을 이 저당권보다 편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저당권을 형성할 때 채권 최고액이 보통 이제 우선 변제 한도액 통상 대출금의 120에서 130%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와 원금을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등기부등본 을구라는 근저당권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갑부에는 소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이제 위치가 나오죠. 어디에 있는지 그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은 근저당 등기 설정일입니다. 최우선 변제의 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올렸지만은 이제 임대인이 이제 근저당을 이제 그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그 등기 설정일 연도하고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 위치를 나타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갑구는 소유고 을구는 소유권의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있겠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참고적으로 이제 그 평가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한번 마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출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이제 확인하면 될것 같고, 이제 그 교통 요건이라든지 학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세대 수, 숲세권, 아파트 준공 연수, 또뭐 재건축 뭐 여부 가능한 여부, 그다음에 단지의 공원 생활 편리 정도, 아파트 관리 상태, 아파트 가격 브랜드 이런 거를 이제 나름대로 세부 체크상을 이제 그 체크를 해서 평가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뭐몇점 이상이면 A, 몇점 이상이면 B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매수 임차인의 개인적 판단에 따르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상대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부등본을 띄워서 임대인의 어떤 그 소유권이 이제 자주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그동안에 특별하게 이제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없었고 또뭐 대출 규모도 크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저기 하겠죠. 우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임차인이 이런 어떤 아파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학세권이나 교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이제 그 반드시 그 전세를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을 어떤 판단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경매 절차를 보겠습니다. 기일 입찰인 경우에 경매 신청 및 경매 결정 등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배당 용 종기가 결정되고 공고를 합니다.
반드시 이제 배당요구 종결까지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그 세입자가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제 배당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 매각 준비를 하고 현황 요소 및 감정평가 매각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매각 및 결정 기일이 공고가 되고 매각을 실시합니다. 보증금 납부를 하죠. 법원에서 유찰 시에는 새 매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감이 되죠. 매각과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불허가 시새 매각을 하고 저감이 됩니다. 대금을 납부를 못한 경우에 이제 납부하면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는데 미납하는 경우는 재매각을 하는데 이럴 때는 저감이 안 됩니다. 가격이 이제 깎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 및 소유권 이전기를 하고 인도명령을 하고 명도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를 어느 정도 이제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서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어야 안 되겠지만은 반드시 이게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반드시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또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 이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서울에 역전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전세는 전셋값이 하락해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 계약할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5월 8일 기준 최근 3개월의 역전세 거래 건수가 이제 홍행로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울에 11,613건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전세를 반드시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깡통 전세는 그 역전세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 강제 경매,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주지 못해가지고 강제 경매 하는 경우에 이제 그다그 보증금을 다 되돌 다 받지 못한 경우에 이게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전세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이제 특약을 넣을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이제 특약 사항을 공인중개사하고 어떤 그 협의를 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임대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원활하게 계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전세 계약 전후 이렇게 반드시 그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나름대로 해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세 계약할 때 반드시 그 시세를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나 6개월마다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이제 교부를 받아서 임대인 어떤 변동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대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